안녕하세요, 인선엠입니다. 1번 정류장은 주공 2단지입니다. 다음 정류장은 정원동입니다. 2번 정류장은 안산 성공당 입구입니다. 다음 정류장은 행복진입구입니다. 승객 여러분, 사고 등 유사시 도와주는 안전필요복구 노즐을 화재 방향으로 향하여 분사하시고 차량 좌우 지대 부상 방식으로 창문을 들고 신속히 탈출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 정류장은 화물보안 요새 앞입니다.
여튼 고산 블루시티 34-2번 경원역에 힘들어. 집에 갈 때 경원역 아타할 거야. 팔사구청 아타. 여튼 34-2번인데 오이도부터 이제 저 한 110분 정도 타고 왔습니다. 뭐 이런 차량이죠. 뭔가 유니시티 빌드 나지 않나요? 가네. 여튼 그 블루시티고 이게 꺼졌다 켜졌다 그것 때문에 조금 약간 미쳐 돌아요 차가. 예, 이거 현대자동차 이거 시제분에서 온 차인데 이제 경원역에 이사 가면서 예, 이게 그 스포일러도 이거 순정이고요. 예, 경운역이 옵션이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시제분이어서 이게 현대자동차가 이거 미리 만들어 놓고 이제 순회차를 돌고 그 다음에 아유 이거 어떻게 됐냐, 야 경운역 우리가 사가 간다, 사가서 34-1번에 넣었고요. 스포일러는 이거 옵션이고요. 스포일러는 현대자동차가 이거 넣었던 걸로 기억하고요. 이게 순회 전시 때 썼던 걸로 기억해요. 이게 이거 한 8대 있나? 근데 이거 추가분 없을 거예요. 아닌가? 더 있나? 몰라. 여튼 여기까지. 아휴 죽을 거다. 여튼 집에 갑시다. 오르공이 안타 죽어. 5천원 갈게요. 이제 죽을 거 같아 이제. 한 번쯤은 타보세요. 저상이랑 고상이랑 한번 비교해보면서 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이제 2018년도부터는 이제 헤드폰을 바뀌어서 나오고요. 여기까지.